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참 재밌었어. 그 왜 그러나 뭐 그렇게 하고 공부도 참 아주 1등은 안 해도 중간쯤은 했어. 그때도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. 왜냐면은 그래도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여자애들이 공부해가지고 뭐하냐. 남학생, 여학생 섞여있어요? 겸해가지고. 한 반에, 할머니 반에 그때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? 수가 한 30명. 30명 정도? 30명? 많으면 35명 그랬지. 그런데 남녀 고학이야 말하자. 그런데 우리 반에는 또 확실히 또 나야 이름하고 이경출하고 남자가 또 이경출 있고 둘이 이름이 같은 성이 다르고 그 사람은 김가고 김가고 나는 김, 이가고 그렇게 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맨날 김이경철, 이경철, 그러고, 남자들이 그래 부르고. 또 이제 그러다가 모르면은 이제 내가 그 반에서 노래를 잘해가지고, 만난 학영회 때도 나가서 노래하고, 또 이런 운동회 할 때도 나가서 반에서 나가서 내가 대표로 혹시 노래하고. 무슨 노래 했는지 기억나요? 그때? 그때 옛날에 뭐 일본 노래니까 뭐 다 잊어버렸지만. 노래하고 그러는데. 그 나가서 노래하고 그랬지. 이제 가수, 학교 이제 내가 옛날에는 지금은 맥고도 유성이라 그러지 옛날에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 그, 맥고도 뭐 무슨 유성기 옛날 레코드 레코드 아 레코드 레코드 유성기라 그러지 아 예 레코드 유성 막 내 뒤에 따라오면서 옛날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밥을 좀 돌리거든 아 밥 줘가지고 노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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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밥을 막 따라오면서 남학생들이 막 그걸 돌려 그럼 아 노래 노래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노래해 밥 줬을게 노래하라고 노래하라고 노래도 하고 여러분 EXBC 어플이 나왔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EXBC를 검색하세요 이제 어 참 같은 걸로 어 가 이게 소리가 있나 이게 소리가 있냐고